안녕. 나는 ENTJ 종욱이야. 안녕. 나는 ESFP 영훈이야. 안녕. 나는 ISFP 채환이야. 안녕. 나는 ESTP 홍현이야. 여보세요? 나 PC방이야. 지금? 나 그러면은 아니야, 그냥 지금 나갈게. 알았어. 그래, 게임 때문에 헤어지는 것보단 지금 가는 게 낫지. 여보세요? 아니야, 안 바빠. 지금 전화 가능해. 너가 떨어지면 책임질래? 여보세요? 4시에? 4시에 만나자고? 나 게임하고 있는데. 뭐 끄고 가야지 뭐. 나도 게임 배우고 있어가지고, 친구들 때문에. 그냥 뭐 재미가 없더라고, 게임이. 그래, 4시에 보자. 게임은 진짜 인생에서 시간 낭비라 생각을 해. 여자친구한테 뭐 하나 더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, 그 시간에 여자친구한테 투자를 해야겠어. 나 지금 중요한 거 하고 있어가지고 이따가 다시 연락해도 될까? 아, 제발 이번 판만 끝내자고. 내가 이거 갖고 싶다며. 고마워 자기. 나는 선물 이거야. 올리브영? 스킨케어네. 잘 쓸게. 진짜 편지까지 이렇게 성의 없어 봐, 너. 진짜, 그땐 진짜 헤어지는 거야. 너가 갖고 싶다던 애플워치 선물이야. 고마워, 자기. 나는 선물 이거야. 진짜 딱 마침 필요했는데. 고마워, 잘 쓸게. 나는 거의 50만원짜리 애플워치 선물해줬는데 겨우 스킨 로션? 지금 빈부격차 차이가 너무 나는데? 1주년 축하해. 너가 갖고 싶었던 애플워치야. 자기야, 고마워. 내 선물은 이거야. 뭐야? 스킨 로션 준비했네. 나 피부 민감한 거 알고 이거 준비했구나. 고마워, 잘 쓸게. 애플워치랑 가격 차이가 얼만데.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. 2주년 때, 3주년 때 내가 더 손해볼 것 같은데. 이거 너가 갖고 싶다던 선물이야. 고마워, 자기. 이건 내 선물이야. 응? 고마워. 덕분에 피부 좋아지겠다. 지금 이거 나 먹이는 건가? 그래도 설마 다른 거 또 준비하지 않았을까? 그러면 나랑 했던 애들 전부가 다 80%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네? 좀 충격인데? 근데 남자도 한 70%는? 거의 다 연기일걸? 그냥 하다가 그 느낌이 익숙해지면 다 연기하는 것 같아. 난 그랬어.
와 진짜? 아니 꿈에도 몰랐는데? 나는 나한테만 집중하는 줄 알았어. 남자도 연기하지. 여자가 엄청 좋아할 때 남자도 그걸 맞춰주려고 연기해. 아니 모르겠는데 그거 진짜 사실이야? 아닌 것 같은데. 그게 진짜 맞으면은 정말 충격이다. 여자를 쉽게 못 만나겠다. 남자들도 연기를 하지. 하는데 보통 다 끝나고 남자가 만족했어도 한 번, 두 번 더 하려고 아쉬운 척을 하는 것 같아. 그냥 너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? 너무 무지성으로 1번 하는 것 같아. 난 그냥 그 20% 안에 속했다고 생각할래. 집에 콘돔이 있는데 없다고 구라치고 사온다고 할 때? 너무 좀 많이 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을까 봐. 내가 술을 아예 안 먹어가지고 상대가 술 냄새 나면 그거보다 확 깨는 건 없었던 것 같아. 사람 많은 곳에서 갑자기 너무 과도한, 과격한 막 스킨십 해달라 할 때 그때 너무 싫어. 눈치 보여. 그거 정 떨어지지 않아? 다른 사람이 봐도 난 눈살 찌푸려질 것 같은데. 난 여자친구가 시도 때도 없이 키스를 하면 그게 싫더라. 너무 밝히는 것 같잖아. 뭔가 이게 다른 남자 작품인가?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럴 때 좀 깨는 것 같더라고. 이쁘면 다야.